10년 넘게 방치됐던 군포의 공업 지역이 연구와 문화, 주거, 상업시설을 두루 갖춘 산업혁신 허브로 탈바꿈합니다. 경기도는 이곳을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 혁신을 이끌 융복합 R&D 혁신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군포시 당정동 일원에 조성된 18만 2,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업 지역입니다. 지난 2006년 대규모로 공장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10수년간 비어있던 이곳이 산업혁신 허브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R&D 연구시설과 지역 문화시설, 주거 상업시설 등을 갖춘 융복합 R&D 혁신 허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업무 협약을 맺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잘 진행이 돼서 경기도 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공업 지역들이 새로운 전기를 좀 맞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모든 전력을 모아서 LH와 함께 또 도보 협의해서 이 지역을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실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부분은 아마 이제 경기도나 또 군포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떤 기능들이 이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냐로 이제 저희들은 그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맡습니다. 군포시는 공업지역 관리 계획 수립과 개별 건축물 인허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유치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괄 사업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의 혁신을 이끄는 중심지로 기대를 모으는 군포 융복합 R&D 혁신허브는 오는 2022년 말 착공 목표입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